본섬하고 보조섬하고 사이인데 굉장히 수심이 나올 거예요. 수심을 전층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채비로다가 지금 던졌습니다. 선우 형하고 지금 저하고 다른 채비를 사용하고 있어요. 다른 채비를 한다는 거는 누어로 공략하는 그 애들이 습성이 틀리기 때문에 빨리 걔네들이 오늘 패턴에 맞게 누어를 공략하는 걸 찾는 거예요. 모든 지금 그 누어 형태들이 굉장히 큰 형태들이 있어요. 웬만한 공격성 어종들은 쳐다도 못 봅니다. 굉장히 그 뱃속에 구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소리와 뒤에 이제 요 프로펠러 같은 프롭이 달려 있어요. 햇빛이 물속에 들어오면서 밝고 굴절을 보이면서 작은 그 베이트핏이 작은 미끼로 보여요. 쫓아오는 거예요. 입의 길이만큼 수심에 들어가요. 요건 한 6cm 정도 되니까 6m에서 한 7m 정도 들어가는 거죠. 찾는 거예요. 계속 애들 수심을 찾고 이동하고. 얼굴 좀 보자.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. 열심히 했는데 얼굴 안 보여주네. 투르카나라는 거대 자연 호수에서 개어를 만나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오늘은 실패했습니다. 밥이 안 나오네. 밥이 기상이 왜 이러지 진짜. 눈 좀 못 뜨겠어. 이 지역이 바람이 꽤 많이 부는 지역이거든요. 올 때마다 바람이 꽤 부는데 이렇게 많이 부는 건 처음이야. 거기 두 개 하고 하나 텐트 안으로 집어넣지 하고. 모래예요, 모래.